IT 시장에서 흥행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2012년도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화두는 스마트 TV였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TV는 올해 시장의 핵심 아이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일에 쌓인 슈퍼 아몰레드 TV를 선보였는데요. 이 제품은 제품 두께와 디자인에서 예술적이라는 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연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색감도 장점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 소개에도 많은 시간을 할당했습니다. 와이파이 등 고성능 신기술을 채택한 프리미엄 컴팩트 카메라 WB850F는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 볼 수 있는 삼성 모바일 링크를 지원,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삼성전자 발표에 스마트폰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5.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S펜 기능으로 무장한 갤럭시 노트를 공개했고 갤럭시 탭 7.7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노트북 9 시리즈도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께 16.3mm의 시리즈 9은 커팅엣지 디자인을 채택한 모델로 개발하는 데만 3만 시간이 걸릴 만큼 제조에 공을 들인 모델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 역시 최대 10시간까지입니다. 울트라북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던 시리즈 5 울트라는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로 이동성이 좋은 모델입니다. 한편 삼성전자 프레스 컨퍼런스는 행사가 시작되기 15분 전 입장이 마감될 만큼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CS 현장에서 미디어잇 이진입니다.